반갑습니다. 정직한 부동산 천 소장입니다. 소개드릴 토지는 문경시 윤직동에 위치하였으며 시내권 토지이며 교통 접근성 편리한 위치의 토지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문경시청에서 윤직동 토지까지 6분 2.8km입니다. 면적 1322평 4370제곱미터 농업진흥구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선호하는 지역의 매물이니 관심 가져보세요. 농업 관련 시설 건축은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농림지역 가축 사입 제한구역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 조건 농업인 주택신축 허가 조건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 이상이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영위해야 함.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 중 50%를 초과해야 함.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함. 부지 내 주택은 전체 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에서 건축해야 함.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있는 시구. 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농업인의 자격 조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윤직동 마을 소개드릴게요. 문경시에 있는 법정동이다. 행정동인 정촌 2동 관할이다. 문경시의 동남단에 있으며 주위로 영신동, 점촌동, 모전동과 이웃하고 남쪽으로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와 경계를 이룬다. 1995년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문경시의 중앙동 관할이 되었으며 2004년 문경시 점촌 2동 관할이 되었다. 영강 서쪽 유역의 농경지역이다. 경부선과 3번 국도, 34번 국도가 통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be done.